청년미를 끌어올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최초 계획했던 일들이 달라져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되게 좋은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땠어요? 2020년? 저한테는 그간 한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동료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동료가 생기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게 기쁨이 크더라고요. 저한테 BAT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변화가 컸던 지점은 저 스스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마트나 혹은 편의점, 그쵸, 가장 쉬운, 손쉬운 건 편의점이니까 편의점에 가더라도 플라스틱보다는 캔 음료를 사게 되거나, 가능하면은 뭐 도찐 갯찐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걸 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편의점 지출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배고프니까 약간 사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약간 주전부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좀 없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그 반사 효과는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확실히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그 감도가 되게 커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잘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내셨어요? 2020년에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뭐 직업적으로는 되게 좀 준비했던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해가 되게 빨리 지나간 느낌? 그래서 뭘 했나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뭐안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이런 좀 깊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되게 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서치하고, 뭐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가서 활동가분들이랑도 얘기 나눠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를 알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이 되게 많이 변화하게 된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약간 나의 커리어도 약간 환경 쪽으로 모색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갖게 된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도 외출할 때도 텀블러를 꼭 챙겨서 들고 나가게 되고요. 뭐 편의점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뭘 하나 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제품을 구입할 때나 뭐 쓰레기 배출할 때도 뒤에 재활용 표시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던가, 그리고 누가 뭘 사은품으로 주신다고 해도 되게 많이 거절하게 되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크루가 같이 생겨서 3명이 됐어요. 2명으로 시작했다가 3명이 됐는데, 저희가 삼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작은 돌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름, 그리고 조그마한 낙수물들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개발자님이 조인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슬쩍 12월에 뭐 하시냐? 일단 쉬신다고. 휴가로 결정했다고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겨울방학. 어디 가시냐고 말했더니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놀 거라며 그냥 사람 만나고 맛있는 맞아요. 거 방학. 먹고. 맞아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인연인가 싶은 게 개발자님도 내년 프로젝트로 환경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오,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좀뭐 작년보다는 좀 여유롭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많이 이제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제 진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비대면식으로 거의 집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채팟봇이랑 웹사이트 개발은 어느 정도
한 대략적으로 퍼센트테이지는 한 60에서 70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많이 좀 완성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웹 개발로 이제 이용할 거고요. 이제 뭐 이제 라이센스에 영향 받지 않는 이제 오픈 소스 체제로 많이 이제 진행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막 긁고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건 뭐라고 어떤 일단은 데이터 긁어오는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네이버랑 다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통해서 긁어오고 있고요. 좀더 세분화적인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따로 개발을 더 해서 이제 완성도를 퀄리티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축적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뭐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든지 뭐 스크래핑이라고 많이들 개발자끼리는 많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제가 이제 바람은 환경 보호랑 그리고 모두의 참여에 대한 이제 이두 가지 키워드로 그냥 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2월까지 끝까지 잘했으면, 사이좋게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